그래서 벼락 치기를 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가게 됐는데 2월 한 달 놀잖아요 고3 때? 내 노래나 한번 작곡으로 해보자 그래서 이 로켓틸 로그라를 만든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이 노래는 저만 아는 노래였는데 여러분 그 영화 보셨어요? 그 1301만 명의 그 봉준호 감독의 괴물 봤지? 제가 거기에 앵커 까메오 역으로 나왔잖아요. 까메오 역할.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존재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. 이 제가 이제 천만 까메오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영화계에 이제 데뷔를 했잖아, 내가. 그런데 그때 출연료를 받았는데 이 돈을 갖고 어디다 쓸까? 그러다가 야, 제 반주가 없잖아요. 나만 아는 노래라. 그래서 반주를 디지털 음원을 좀 만들자. 알아보니까 제일 싼 데가 있어. 도봉구 쌍문동에 가면 2층 연립주택에 있는 그 스튜디오를 무덤으로 찾아가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MR을 만든 건데 그때 어떤 기사가 인터넷에 있었냐면 아이돌 가수들이 컬러링 하나 가지고 몇 억씩 음원 수입을 거둔다 이런 게 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 야 혹시 안 하나 나도 예? 갑을 계약서를 맺었잖아요.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띄웠어요. 어? 그래서 6개월 뒤에 제가 통신사에 전화해서 로켓을 녹여라 내 주인인데 몇 개나 다운이 됐습니까? 그랬더니 딱 하나 나갔대, 하나. 어? 그 손님 이름 좀 알 수 있습니까? 그랬더니 최일구라는 손님이 달랑 나 하나밖에 없는 거야, 지금.